고속도로에 고장으로 멈춰선 트럭 운전자가 고속도로 순찰팀에게 폭언하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. 도우러 온 사람이었을 텐데 그 위험한 장소에서 어쩌다 주먹까지 휘둘렀는지 안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고속도로 1차로에 고장난 대형 화물트럭이 서 있습니다. 고속도로 운영사 소속 순찰팀 직원이 난간에 올라서서 운전자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트럭 문이 열리면서 순찰팀 직원이 난간 아래로 떨어집니다.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순찰팀을 향해 주먹까지 휘둘렀습니다. 고장난 트럭이 서 있던 장소입니다. 운전자가 갑자기 문을 열면서 이 난간에 서 있던 피해자는 자칫 이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. 지난 10일 낮 1시쯤 평택 시흥고속도로에서 60살 김모 씨가 몰던 25톤 화물트럭이 멈춰 섰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. 순찰팀 직원 A 씨가 현장에 도착했고 운전자는 견인 차량을 불렀다고 말했습니다. 상황 보고와 안전 조치를 위해 견인차가 어디서 오는지 물었는데 운전자 김 씨가 갑자기 화를 내며 달려들었다고 A 씨는 주장했습니다. 한 시간 동안 거기서 기다렸대요. 대형견인차 출발지에 뭐 문제가 있거나 너무 먼 곳에서 오거나 아니면 출발 안 했을 수도 있다. 정확한 출발지를 좀 알려달라 얘기를 했는데 이제 거기서부터가 약간 짜증이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. 트럭이 멈춰선 곳은 곡선 구간이 끝나는 지점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렵고 가속하는 차량이 많아 사고 위험이 큰 곳입니다. 김 씨는 SBS와의 통화에서 고장으로 당황한 상태에서 A 씨가 트럭을 빨리 치우라며 책임을 캐묻든 말에 화가 나 그랬다고 해명했습니다. 경찰은 김 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. SBS 안희재입니다.